장공주의 계획대로 철방비가 열쇠에 몰리고 이제는 강씨 집안 식구들마저 의심하기 시작한 상황. 그때 갑자기 돌변하는 그녀. 이전 계숙년의 행동을 미심쩍게 생각한 설방비는 미리 준비해놓은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전 계숙년이 죽인 강씨 가문 첫째 딸 워라의 죽음을 언급하는 그녀. 我看见曾经江月陪若瑶玩，可怜的江月。 头撞在假山上死了，却被人设计成不慎跌落假山溺水而死。 그리고 틈틈이 조사해왔던 계숙년의 과거 악행까지 밝혀냅니다. 你好狠的心呐！ 그렇게 숨겨왔던 일이 세상에 밝혀지며 아수라장이 된 강씨 가문. 江一心被邪祟所附身，太不灵，这就是你全部的本领了。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녀당에서부터 항상 함께였던 신녀 동화가 칼을 맞고 죽게 됩니다.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던 동화의 죽음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퇴마 사건과 강월의 죽음이 밝혀지며 집안 깊숙한 곳에 유폐되는 계숙년. 설방비는 강리의 복수 마무리를 위해 그녀를 찾아갑니다. 你来做什么？我来送你最后一程。你知不知道，江离在真女堂受了多少委屈？生母被你害死，还不够，你还要污了她的名声。你落得如今的下场，就是你咎由自取。 그렇게 계숙년을 완전한 나락으로 보내버린 설방비. 강리의 복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 가운데 끝나지 않은 장공주의 모력에 설방비의 복수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